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복용 가능합니다. 즉시 약을 중단하시고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. 그런 건 아니고요. 피임약 자체가 그 안에 휴약기가 따로 표기가 되어 있고 약도 색깔이 다르면서 휴약기를 소비자들이 알게끔 표시를 해놨어요. 그래서 그 약 자체적으로 휴약기가 있기 때문에 휴약기는 굳이 필요 없으시고요. 뭐 장기간 복용하시는 분들은 이제 몇 년 동안 꾸준히 드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휴약기 없이 복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. 복용 중인 약이 있으면 그 약이 모든 성분이 똑같으면 상관없지만 약이 아예 바뀌면서 호르몬 양이라던가 먹는 방법 이런 게 또 바뀌게 되거든요. 그냥 중간에 바꾸시지 마시고 한 달 다 복용이 끝난 다음에 바꾸시거나 중간에 약을 끊고 정상적인 생리를 한번 하신 다음에 새로운 약을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. 피임약 복용하시면 생리양이 줄어요. 그래서 평소에 또 생리양이 적으신 분들은 휴약기 생리를 안 할 수도 있거든요. 걱정 안 하셔도 되고 휴약기가 끝나면 다음 약으로 바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청소년도 복용 가능합니다. 생리 불순이 있거나 하혈을 한다거나 중요한 일정 때문에 생리를 주기를 미뤄야 된다거나 할 경우에도 산부인과에서 피임약을 처방하고 있고요. 세계적으로도 청소년에게 피임 목적으로도 최근에는 많이 권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피임약 드시는 건 무리가 없고 청소년 건강에 해가 없습니다. 네, 가능합니다. 어차피 성분이 다르고요. 여성 호르몬 복용 중에 생리통약이나 다른 소염진통제 복용하셔도 괜찮습니다. 아닙니다. 피임약으로 인해서 가임력이나 불임이 되는 것은 난자가 뭐 손상이 되거나 난자가 많이 배출되거나 하면 가임력이 떨어질 수 있는데 피임약은 본인의 난자의 성숙과 배란을 억제하고 좀 쉬게끔 해주는 거거든요. 그래서 오히려 피임약은 그것을 보호해주는 기능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향후 임신에 큰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. 구성은 똑같아요. 에스트로겐하고 프로게스테론 되어 있는데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이 종류가 다양하거든요. 그래서 피임 목적만 원하신다면 약국에 파는 일반 피임약을 사셔도 충분하시고요. 생리통이나 월경 과다, 간혹 뭐 여드름 있을 때 이제 치료제도 복용하기도 하는데 그런 치료 효과까지 보기 위해서는 좀 성분이 다른 피임약이 필요하세요. 그게 이제 병원에서 처방하는 피임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네, 보통은 배란을 억제하기 때문에 그리고 호르몬 농도를 낮춰주기 때문에 원발성 생리통이신 분들 좀 효과가 있어요. 만약에 먹었는데 똑같이 배가 아프고 생량이 많다 그러면은 이제 이상 신호인 거거든요. 그때도 꼭 병원에 방문하셔서 자궁하고 난소가 괜찮은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.